두 분의 선생님께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에서 완벽증이 있어요. 완벽한 그 민원이 들어오면 벌벌 떨어. 근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교사가. 근데 이것도 모르면 동학년 그 또 진학 베테랑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보고 1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면 돼. 아 그러세요? 네. 어머니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시면 돼요. 근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손쉽게 할수 있는 거. 제가 자고 2학년 다닌 말 때인데 요맘때 이제 1학기 말에 학급운영 평가를 했어요. 담임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했느냐라고 학급운영 평가를 받았는데 애들이 담임이 진로 진학 분야에 가이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면 반성을 하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이 말하면 잔소리 같아지니까 그냥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졸업한 애들 또는 그에 이제 중학교나 뭐 특별히 자격증을 따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전부 제가 합격 후기를 써달라고 뭐 인성을 4년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애가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으면 혹은 취업을 했으면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조리기능사 땄어요. 그러면 조리기능사 합격 수기를 받아. 애가 일식 조리기능사 땄는데 잘못해서 칼에 손이 비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려니 자꾸 칼질을 할 때마다 그 밴드 바깥으로 피가 스며나와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담임이 하면 애들은 잔소리로 생각해요. 졸업생들의 이런 합격 수기를 잘 모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